이렇게 사람과 관계할 때 정에는 고정된 틀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창틀이 있는 것처럼 틀이 없이 그냥 내다보면 온 세상을 다볼수 있는데 창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그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게 틀을 좀 벗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절에서 봉사를 하든,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든, 뭐 사회봉사를 하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봉사할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 봉사할까요? 그저 그런 사람이 봉사할까요? 그렇죠. 착한 사람도 하고, 악한 사람도 하고, 심지어 살인마도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마는 봉사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살인마도 봉사를 해야지 살인마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봉사를 해야지 거짓말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봉사를 해야지 살생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창틀을 씌워요. 아, 봉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 것이다. 착한 사람이 봉사한다. 그래서 법당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잘 닦고 있고 쓸고 있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지. 얼마나 예뻐. 법당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이렇게 속을 보면 시커멀 수도 있다는 거지. 시커멀 수도 있는. 공양간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막 열심히 뭐를 해. 공사를 많이 해. 이렇게 얼마나 착해요. 훌륭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살 뒤져보면 이렇게 아이고 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커멀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전을 독송을 막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막다잘 외워. 경문을 엄청 잘해요. 그런데요, 그게 뭐 경문은 착한 사람이 외우나요? 나쁜 사람이 외우나요? 그렇죠?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사람도 경문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사람이 경문을 외워야지.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지옥에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문을 외운다고, 우리가 경문을 다 이렇게 금강경을 막잘 외우고 풀이를 잘해. 그런다고, 예,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훌륭할 확률은 높겠죠. 아니, 봉사하는 사람이 좀 착할 확률은 높아요. 아무래도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봉사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스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스님은 착한 사람이 돼요, 못된 사람이 돼요. 누구나 될수 있는 거예요, 스님은. 스님은 누구나 될수 있어요. 그러면 절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숙제도 많고. 마치 이제 대학생하고 똑같아. 근데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아이, 대학생들은 대체로 착하다고 나쁜 일 별로 안 해. 근데 사회에 나가면 천차만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님들도 그 출가할 때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뭐 스님만 그러겠어요? 목사님도 그러겠죠? 신부님도 그러겠죠? 예, 어느 종교인이라도 누구 악한 사람이 종교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무래도 선한 사람이 종교인 되기가 쉽겠지만 뭐 이렇게 그 정해놓은 건 아니죠. 악한 사람도 그 순간에 발심해서 종교인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누구라도 스님 될수 있고, 누구라도 불자가 될수 있고, 누구라도 봉사할 수 있고, 이래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제 실전에 들어가서 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훌륭하잖아. 그런데 성격이 이렇게, 이게 너무 화를 많이 내거나 상이 높거나 편파적일 수 있어.
자기 편, 네 편, 내 편을 너무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죠? 네 편, 내 편 많이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절에 와서 봉사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절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편, 내 편 따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야, 봉사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네 편, 내 편 따지다니 네 편, 내 편 따지는 걸 따지는 것은 기분 좋은 건 아니죠. 봉사하는 건 좋은 거지만 네 편, 내 편 따지는 거는 이건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기분 나쁜 거죠. 눈살 찌푸리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큰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나 절에도 안 다니고 뭣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다 싫어 그냥. 사람이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이 싫어서 절에 왔는데 절에서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네. 뭐 절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제 가장 나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절에는 착한 사람이 다녀야 되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 다녀야 되나? 착한 사람이 다니는 게 맞긴 하지. 근데 악한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절에. 스님인 제 마인드가 우리 절엔 착한 사람만 오세요 해가지고 간판에 악한 사람 출입금지, 착한 사람만 와요.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지장보살이라면 착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돼. 다른 데 가도. 악한 사람만 다 와, 우리 절에. 악한 사람만 와, 악한 사람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사섭을 통해서 보시섭, 애어섭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얻어서 발심을 하게 할 거야. 이런 스님이 더 훌륭할 거 아니면 착한 사람이 다 모여있고 착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스님이 훌륭할까요? 어느 게 더 훌륭하겠어요? 지금 당장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스님 악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훌륭하네요. 원력이 더 크네요.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절에 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도둑놈 소굴들이네 이러면서 학을 떼면서 다시는 이곳에 안 와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이 그 내면적인 것을 살펴보면 착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건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소외자야. 악한 사람들을 빨리 구제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착한 사람하고 본래 착한 사람인데 본래 보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본래 선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순례 다니면서 방생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행복해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그것도 큰 공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악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진짜 스님이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신도된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갔더니 세상 이놈도 도둑놈이고 저놈도 도둑놈이고 이놈 사기꾼 저놈 야, 알고 봤더니 이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시커먼 사람들 가득하네. 이제 그래서 이제 뛰쳐나오고 안 가게 되고 그럴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속세에서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내 스타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내 스타일인 사람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렇게. 근데 절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 온 사람도 많아요. 실패해서 온 사람도 많아. 답답해서 온 사람도 많아.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요, 이렇게 그 마음에 원한심이 많아지고 원망심이 많아지고 또는 우울함이 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대 팡 그러니까 어떤 일 이렇게 도둑놈이 와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그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하면 사람이 상처받잖아. 도둑놈 가고 나서도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좌절을 겪거나 좀 이거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많은 사람은 이미 이렇게 신경계가 이만큼 지정신이 아니야. 이미 부부싸움만 하고 절에 온 사람이 지정신이겠어요?
뭔가 좀 이제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야. 그러면 이제 손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니 좀 군시렁군시렁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딱 쉽죠.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불평불만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많이 하고 짜증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사실은 아픈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아, 이렇게 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맛이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절에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가는 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건 박수치고 잘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에 다녀야지. 그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틀을 깨버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 절에 다니는 사람 어떻게 도둑질을 해? 여기서 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잘 없지만 옛날에 보면 그 가방 속에 지갑이 자꾸 털리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 절에 어떻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남의 것을 그렇게 슬쩍 하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아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나쁜 사람도 절에 다녀야죠. 그 마음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람에게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스님도 그럴 수 있잖아. 스님도 기도는 잘해. 그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죠? 네. 기도는 잘해. 근데 욕심이 엄청 많아. 입만 열면 돈 이래. 아, 참 저게 스님 맞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잘해. 기도는 잘해. 기도도 못, 염불도 못해, 욕심도 많아, 화도 잘 내. 야, 옷 모양새도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면, 아우, 노숙자야, 스님이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불쌍한 인생이죠, 뭐. 불쌍한 인생. 아유. 그래도 승복이라도 입었네. 그래도 승복이라. 그래도 이렇게 땡초고, 뭐, 제대로 된 승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처님 인연이 있어서 머리도 깎았고 머리가 뭐 제대로 안 깎을 수도 있겠죠. 승복이라도 걸쳤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승복 입고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승복 입고 사기를 치고 승복 입고 저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 술 먹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도 승복은 입었네.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네. 그래도 그 폭류에 그야말로 휩쓸리는 그런 절벽에 밧줄을 하나 잡았네. 절벽에 떨어지잖아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제대로 됐겠어요? 절벽에 떨어져. 그런데 승복을 입었으니까 밧줄이라도 잡았네.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승복을 입었으니까 아무래도 절에 한 번이라도 더 가잖아. 절에 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승복 입고 보면. 근데 돈 안 줘, 잘, 내가. 안 주는데, 자꾸 어디로 와. 근데 이렇게,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뭐, 10년이 걸리지, 20년이 걸지 몰라도, 부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 내가 이렇게 참회를 하는 순간이 오게 됐나고요. 그래서 밧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절벽에서.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들이. 집에 여러분들이 뭐 같이 사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미워질 수 있거든요. 빨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뭘 했네. 그래도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래도 살아있는 게 그만 없어 봐요. 그것도 있다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것도 아무리 골치 아프게 한 그런 이제 그 배우자라 하더라도 없으면 또 힘들어요.
새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요즘 세상에. 새로 도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차라리 혼자 살고 그러지. 근데 뭐, 이렇게 둘이 살다가 한 명 가고 혼자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거 고쳐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고쳐가면서. 돈, 중고차 고치려면 돈 들잖아. 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없는 신보다는 헌신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고쳐가면서. 그래도 뭐는 하잖아. 밥은 먹고, 먹고는 살고. 그래도 때로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편은 들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하나라도 하는 게 있다고. 하나라도. 하나. 아무리 뭐 술 먹고 와가지고 접해고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하는 게.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상대가 더 화가 나고요. 뭐 하나라도 하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를 잘하는 걸 자꾸 보고, 또 잘하는 거 있으면 내 마음이 풀려서 그 자꾸 이쁘게 봐주려고 하면, 내가 이쁘게 봐주면 상대도 예쁘게 봐주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불평불만을 하니까 상대가 나를 접해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맨날 부친이 모친을 막 접해더라고. 근데 어렸는데 우리 그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왜 그랬는지는 하여간에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 맨날 그렇게 그 계속 그러실까?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잘 새로운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아,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성불하세요.